자, 이제 마지막 패권 뭐냐? 전류와 자기장의 마지막 파트. 이제 요. 앞 시간에 우리 뭐 했어? 앞 시간에 뭐 했어요? FBI라는 건 뭐라고?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가는 힘을 FBI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치, 강나? F가 의미하는 거야, F? 힘. B. 자기장. I. 전류. 그래서 각각의 방향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한 거는 뭐야?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힘이 발생하는 거였잖아요. 이번엔 좀 반대의 경우예요. 뭐냐면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서 반대로 전류가 흐르는 과정이에요. 힘을 가해서 자기장에 변화를 만들고 그로 인해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현상.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 바로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여기 감겨 있는 코일이 있다라고 할 때 내가 여기에 뭘 접근을 시킬 거냐? 자석을 접근을 시킬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뭐야? N극의 전극. 자석의 N극을 이렇게 접촉을 시킵니다. 접근을 시켜요. 그러면 자석의 N극에서는 자기력선이 나오나요? 들어가나요? 자기력선이 나와요? 들어가요? 자기력선이 나오죠. 자기력선이 이렇게 뿜뿜뿜뿜 나와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N극이 가까이 올수록 자기력선은 촘촘해져요? 아니면 점점 더 허술해져요? 촘촘해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력선이 어떻게 돼? 훨씬 더 많아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기력선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이거 지금 코일을 감아둔 도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도체는 뭐가 많아? 자유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전자들이 이동을 시작해요.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자기력선이 많아지고 있잖아. 그럼 여기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증가하게 돼요. 대항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N극이 가까이 오니까 자기력선이 많아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얘를 밀어내려고 해요. 밀어내려고 하면은 어떤 힘이 작용을 하겠어? 반대로 여기서도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지금 어떤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이야? 들어가는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도 그럼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이니까 어떤 극으로 유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극으로 유도가 될까?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이 어떤 극? N극으로 유도가 되는 겁니다. N극으로 유도가 돼요. 반대쪽으로는 뭘로 유도될까? 들어가는 방향이죠, 지금. 뭘 유도돼? S극으로 유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N극과 S극으로 유도가 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뭐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어? 지금 코일. 전자석과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 된 거죠. 뭐가 가까이 오니까? N극이 가까이 오니까. 똑같이 N극이 지금 유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 N극.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력, 자기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면 마치 어떻게 이 네 개 손가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네 개 손가락은 뭐가 같다? 전리의 방향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오른나사 법칙 감싸앉듯이 앙페르 법칙이라고 하네. 감싸앉듯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싸앉듯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마치 어떻게 되는 감싸앉듯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이런 식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감겨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겠지. 어디가 그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로
전류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뭐가 가까이 오니까? 자석이 가까이 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격수는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전류가 발생을 하더라. 지금 뭐의 변화를 인해서? 뭐의 변화를 자기력선은 변화로 인해 자기력선의 변화로 인해 뭐가 발생했어? 전류가 발생하더라.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 N극이 다가오니까 뭘로 유도됐어? N극으로 유도가 됐죠. 그럼 이제 반대의 경우에 반대로 이번엔 어떻게 됐냐? N극이 또 있어요. N극이 있고 역시나 동일한 코일이 있습니다. 동일한 코일이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엔 어떻게 될 거냐면 N극이 이렇게 멀어질 겁니다. N극이 멀어질 겁니다. N극이 멀어지면 이제 N에서 이제 뭐가 나와? 자기력선이 이렇게 뻗어나오죠. 자기력선이 뻗어나오잖아요. 뻗어나올 때 어떻게 됐냐? 자기력선이 어떻게 돼? 뒤로 가면 자기력선은 많아져요? 감소해요? 감소하게 되는 거지. 감소하게. 그럼 어떻게 된다? 아까도 이 움직임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했잖아. 그럼 얘가 멀어지니까 멀어지는 걸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 붙잡으려고 하겠지. 붙잡으려고 하니까 가게 해, 못 가게? 못 가게 잡는 겁니다. 못 가게 잡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들어가는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이야? 자기력선이 들어가고 있죠. 이쪽은 어때요? 나오고 있지. 그렇게 되면서 이쪽이 이제 뭘로 유도가 돼요? S극으로 유도가 돼요. 이쪽은 뭘로? N극으로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는 어땠어? 자기력선이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도 자기력선이 증가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력선이 감소하니까 반대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못 가게 잡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지. 오면 어떻게 해? N극, N극 있으면 밀어내어 끌어당겨요. 밀어내죠. 여기는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 끌어당기잖아. 오려고 하니까 오지 마.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마. 마치 뭐와 같아? 청개구리 같죠, 청개구리. 요 법칙은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법칙을 정식 명칭은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네,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제 뭐 오지마 가지마 법칙 혹은 이제 청개구리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청개구리 맨 마지막의 내용이 뭐야? 엄마가 나를 어디에 묻어라? 개울가에 묻어라. 우리 착하고 말 잘 듣는 청개구리 어떻게 했어? 진짜로 개울가에 묻어버렸죠. 그래서 청개구리 왜 비가 오면 울어? 엄마 무덤 떠내러 갈까봐 라는 전래 동화가 있죠. 어릴 때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 여러분은 그 대가 아닌가요? 전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진짜 처음 듣는 거야? 놀라운데? 놀랍습니다. 야, 이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밑으로 흘러가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이렇게 감기는 거지. 반대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돼?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이번엔 엄쪽으로. 이쪽은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지. 올라가는 방향.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됩니다. 이쪽으로 빠지고 되니까 이쪽이 어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로 기도가 되는 거지. 아까랑 전류의 방향이 어때요? 전류 방향 어떻게 됐어? 반대 방향 됐지. 왜? 오니까 밀어냈고 가니까 끌어당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N극이 이번에는 어떻게 되니까 멀어지니까 반대 극으로 유도가 되는 거지. 역시 이것도 뭐야? 자기력선의 변화에 따라서 전류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지. 근데 들어올 때는 N극, 나갈 때 S극이야. 들어올 때 N극, 나갈 때 S극이야. 그러니까 지금 전류의 방향 어때? 한 방향으로 유도가 됩니까? 아니면 전류 방향 바뀝니까?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럼 또 다른 경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다가와? 이번엔 S극이 다가올 거야. S극. S극이 다가오고 그다음에 코일을 또 똑같이 감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감겨 있는 코일이 있을 때. 이번에 뭐가 S가 다가오니까 S극은 자기력선이 들어가 나와.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갈 때. 들어가니까 자기력선이 증가해 감소해. 자기력선이 증가하더라. 근데 여기 반대되는 힘이 작용을 하겠지. 끌어당기려니까 나도 어떻게 하려고 해? 끌어당기려고 할 거 아니야? 나도 끌어당기려고 하겠지. 이렇게 못 가게 붙잡으려고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이 뭘로 유도돼요? S극으로 유도가 되고 이쪽은 뭘로? N극으로 유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흐르겠어? S가 N이니까 이제 밑으로 가야지. 밑으로 가니까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흐르죠. 어디가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로 유도가 되돌아가는 거야. 알겠나요? S극이 다가올 때. 자, 이번엔 또 어떻게 됐느냐? 똑같이 S극이야. 이번엔 코일이 있어. 자, 코일이 있어. 자, 그럴 때 S극이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자기력선은 어떻게 되고? 들어가는 방향일 건데. 이번엔 어떻게 돼요? 못 가게 잡겠지. 못 가게 잡는 거. 어떻게 잡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지마. S극이니까 멀어진 쪽으로 자기가 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뭘로 유도돼요? N극으로 유도가 되고 이쪽은 S극으로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류가 어디로 흘러? 이렇게 밑으로 이제 감기니까 감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쫙 흐르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쪽이 뭘로? 플러스로 이쪽이 마이너스로 유도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특징적인 게 뭐냐면 특징은 이런 거야. 자, 가까이 올 때는 어때? 가까이 올 때는 무슨 극으로? 올 때는 같은 극으로 유도가 되고 멀어질 때는 멀을 때 어때요? 무슨 극으로? 다른 극으로 유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가까이 올 때는 같은 극, 멀어질 때는 다른 극으로 유도가 된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고 이때 만들어진 이 전류를 뭐라고 해? 이때 만들어진 이 전류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도 전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유도 전류라고 부르게 되더라. 알겠습니까? 응? 이해됐나요? 이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는 거지. 유도 전류. 이 유도 전류에 의해서 그러면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냐? 아까 우리가 봤던 요거. 아까 봤던 파르체 있잖아요? 아까 봤던 파르체 속에서 그러면 이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 역시 여기다 이제 파르체 한번 넣어볼게요. 파르체 여기 들어있어. 여기도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정류자가 들어있고요. 이 상황에서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 아까는 어떻게 했어? 전류를 흘려줘서 얘를 움직여줬죠. 이번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다가 프로펠러 같은 걸 달아줄 거예요. 프로펠러 같은 걸 달아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라는 거지. 프로펠러 같은 걸 달아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아, 그 전에 여긴 지금 좌석을 움직였잖아요. 움직여줘야 지금 전류가 흐르지. 멈춰있으면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흐르겠죠. 그치? 그러면 유도전류를 발생시키는 방법. 좌석을 움직이면 혹은 뭘 움직이면 되겠어? 밑에 있는 코일을 움직이면 되겠죠? 코일이 가까이 다가가면 같은 극으로 유도가 될 거고 멀어지면 다른 극으로 유도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 여기랑 여기 어차피 여기는 상관없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면 그리고 여기가 밑으로 내려간다면
어떤 전류가 유도되겠느냐라는 거지. 어떤 전류가 유도되겠느냐. 이거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자, N에서 S로 자기력선은 이렇게 흐르죠. 자기력선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치? 자기력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 프로펠러에 의해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된다면 전류는 어떻게 흐를까? 자, 그럼 봐봐요. 어떻게 흐르느냐. 여기 있는 이 선은 누구랑 지금 멀어지고 있어? 누구랑 멀어지고 있어? 얘는 위로 올라가면 누구랑 멀어지는 거야? 중앙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안은 누구랑 멀어지고 있고? N이랑 멀어지고 있잖아요. S랑은 가까워지고 있죠. 그럼 얘는 뭘로 유도되는 거야? 이렇게 절반의 방법으로 S 유도가 되는 거지. 얘는 이제 내려와. 그럼 절반, 요 밑으로 이렇게 가는 동안은 뭘 유도되겠어? N극으로 유도가 된다는 거지. 여기는 S, 이쪽은 N으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유도가 되고요. 그럼 N과 S로 유도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야? N과 S로 유도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야?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됐다? 여기서는 어떻게 형성되겠어?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겠어? 응? 어떻게 형성되는 거야? 헷갈리나요? 좀 어렵나요? 자, 봐봐. 어떻게 형성돼? 우리 아까 요거 썼던 요거 있잖아요. 요걸 다시 한번 보는 거야. N에서 S로 흘러. 그럼 어떻게 돼?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돼? 요렇게 흐르잖아. 그때 힘이 어디? 위로 받고 있죠. 그럴 때 그럼 전류는 어디로 흐르는 거야? 전류는 어디로 흘러요? 요렇게 흐르겠지. 여기. 요렇게 흐르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더라. 이쪽이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뭐가 만들어진다? 유도 전류가 형성되더라 라는 겁니다.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지. 뭐에 의해서? 운동력을 부여를 함으로써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되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발전기의 원리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시계 방향이구나.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이렇게 지금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치? 회전을 할 때 잠깐만. 뭐 이상한데? 아, 그렇구나. 미안해. 거꾸로 했네요. 어쩐지.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아래쪽이 N, 위에가 S, 이런 형태로 유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자기력선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나타나요? 자기력선의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나타나요? N에서 S로 흐르죠. N에서 S로 흐를 때, 자, 힘을 어디로 받느냐라는 거지. 이 자기력선이. 힘을 지금 어디로 받게 돼? 위로 받고 있죠. 그치. 자기력선이 힘을 위로 받고 있잖아. 그럼 힘을 위로 받는 얘기는 아래쪽이랑 위쪽이랑 자기력선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힘을 위로 받는 거야. 어디로 받고 있어? 아래쪽이 더 뭐가 강하다? 힘이? 강하다라는 거죠. 힘이 강하다. 이제 N, S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자기력 선이 형성이 이제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방향이 어때? 방향 어떻게 나타나요? 너무 그림이 복잡합니까?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좀 이해가 안 되면 책을 잠깐 보고 설명을 할게요. 53페이지 위쪽을 보면은 53페이지 위쪽에 지금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봐봐. 지금 N에서 S로 지금 이렇게 지금 자기력 선이 나타나 있고요. 자기력 선이 나타나 있고 이렇게 자기력 선이 나타나 있는 현상 속에서 지금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 회전이 어떻게 되고 있어? 이쪽이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걸로 보자면 이렇게 도니까 여기가 위, 얘가 지금 아래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책에 있는 그림을 보자. 위로 아래로 되어 있으니까 자 아래로 가면 N으로부터 어떻게 돼? 이렇게 가는 동안은 어떻게 되고? S랑 멀어지고 N이랑 가까워지죠. 그럼 뭘로? N으로 유도가 되는 거고 여기는 N이랑 멀어지고 S랑 가까워지니까 S로 이제 유도가 되는 거지. 그쵸? 여기가 N, 여기가 S, 여기가 N, 여기가 S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될 때 자 N이고 S니까 자기력선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놓고 보자. 어떻게 돼? 넘어서는 순간부터 이쪽으로 갈 때까지 N 가까워졌다가 이제 멀어지니까 여기는 S랑 멀어졌다가 여기 가까워지니까 이제 N, S를 유도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자기력선 여기는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렇게 가고 SS를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치? 형성이 되는데 자 요렇게 흘러가는 동안에 얘가 이런 식으로 가는 동안 가는 동안에 그럼 이제 전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전류는 어떻게 형성될까? 여기서는 어느 쪽? 여기서는 어느 쪽? 여기 가면 어느 쪽 형태일까? 여기 절 어느 쪽 형태일까? 아까 여기서 S가 가까이 자 N이 가까이 와 그럼 N, N을 유도가 되면 절류가 어떻게 열렸죠? N, N 오면 절류가 어떻게 열렸지? 응? 어떻게 흘러요? 어떻게 흘렀어? 이쪽으로 흘렀어, 이쪽으로. 그쵸? 이렇게 흘러겠죠. 이렇게 흘러겠지.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겠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간이 알겠어? 조금 헷갈려하는 표정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코일면을 오른 그러니까 가에서 나까지 책에 보면 이제 가에서 나까지의 과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회전하는 동안에 지금 C D 난 A 여기가 지금 다시 그려서 한번 볼게요. 책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 제가 N 맞죠? 얘가 S 이렇게 있고 어떻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자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걸 보자면 얘가 A 얘가 B 얘가 C 얘가 D고 회전은 어떻게 되고 있어? 반시계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죠. 반시계로 회전을 할 때 자 지금 어떻게 지금 회전하고 있어요? AB가 어디로 가? 위로 가고 AB가 위로 가고 CD가 아래로 갈 때 자, 그러면 AB는 가면서 어떻게 되는 가 나까지 갈 때 요렇게 지금 회전을 하는 거잖아. 오른쪽
코일면을 통과를 할 때. 코일면을 여기 통과를 할 때. 통과를 할 때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위로 흐르니까 어느 쪽? 이쪽 형성이 되겠지. 뒤에 다 앞으로 형성이 될 때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관계를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봤더니 이거야. 봐봐. 자기 학생의 방향은 지금 어디야? 이렇게 되지. 자기장의 방향 어떻게 됩니까? 요거죠. 요렇게 되지. 이렇게 되고 힘의 방향은 지금 어디예요? 여기 이걸 기준으로 보자면 힘이 아래로 갔지. 그럼 전류 방향 어디서 어때요? 전류 방향은 어디서 어때요? 띠 이렇게 가지. 여기 자기력선의 방향은 어디예요? 이렇게 가지.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은 어디로 가요? 위로 갔지. 힘의 방향 위로 갔지. 그럴 때 전류 방향은 어때요?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읽어 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관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된다. 알겠죠? 똑같이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해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자기도 현상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전자기도를 이용하는 방법. 이거는 뭘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운동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뭘 하는 거야? 뭘 만드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이제 스마트 카드. 스마트 카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교통카드 쓰잖아요. 가까이 가다 되면 어떻게 돼? 이 기기에 대해서 내가 가까이 가니까 뭐가 흘러요? 이 안에는 반도체 칩에서 유도전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삑! 학생입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 뭐 어떤 게 있어?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 내가 말을 하면 뭘 안에 거 진동시키죠? 진동시키면서 어떻게 돼? 전류가 흘러가면서 안쪽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전류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마이크에 말을 하게 돼. 그러니까 진동을 준다라는 겁니다. 스마트카드 마이크 그리고 어떤 게 있어? 발전기가 있죠. 발전기. 수력발전, 풍력발전 이런 건 다 뭘? 물레방아나 바람개비 돌리죠. 그러면 돌리면서 어떻게 돼? 프로펠러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또 이제 요즘 쓰는 게 인덕션 레인지 뭐 이런 거. 인덕션 레인지. 인덕션이 뭐예요? 가스레인지 말고 그 유리처럼 생긴 거죠. 밑에 빨간불 켜지는 거 있죠? 본 적 있어요?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밑에를 진동시켜요. 그래가지고 전류를 흘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전류를 흘려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열이 발생을 하고, 전류에 의한 열이 발생을 하고, 이거 가지고 이제 음식을 익히는 거지. 근데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인덕션 레인지에는 반드시 거기다만 쓸 수 있는 그리스탈이 있잖아요. 이제 아무 그리스탈 그런 건 아니고, 전류가 흘 수 있어야 되더라. 라는 그런 내용까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많이 알겠어요? 네, 뒤로 넘어가서 탐구. 직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 그리고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이제 어떤 힘을 받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넘어가면 56페이지에 여러가지 오로라 관련된 내용들 보시고 그 다음에 개념에 매입해가지고 정리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 이제 뒤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우리 개념 확인 안 풀었잖아? 개념 체크? 개념 체크 한번 정리해 보시고 뒤에 한번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